했다 물어봤냐면 그냥 필요하다고 한 쌍의 새로운 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뭐죠? 네. 네. 세드의 목적 역할은 대시죠. 명사절 대시라고 하고요. 이번에 에밀리는 집에 돌아왔죠. 있지. 그녀가 피곤했기 때문에 빚고 이유를 나타내는 거고요. 3번 우리는 점심을 먹었지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쇼핑에 갔죠.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after 우리는 쇼핑을 갔죠. after 뭐뭐 이후에 before 뭐 전에. 그 다음에 프레드는 요구르트를 좋아하는데 그는 자주 그것을 아침식사로 먹죠. and 프레드는 요구르트를 좋아하죠. 그는 결코 그걸 사지 않죠. but 그 다음에 5번 눈이 내리고 있었어. 네가 거기에 도착했죠. 뭔가 할 때니까. 네. 그치?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잘. 네가 연습을 많이 한다. 한다. 네. 미안. 뭐 이것도 사실 하겠지. 이것도 모르는 게 있다 솔직히. 둘 다 뭐 눈치가 둘 다 될 것 같은데. 그지 않냐? 네. 자기 잘하기 연습을 하기 때문에 보고 있다. 네. 네. 6번 너 일요일 날 올래? 아니 올. 올. 질문을 읽어라 다시. 네가 대답 하기 전. 전에. 자, 7번 유치체인 부분을 생략할 수 없는 것은. 네, 뭐라고 생각할 수 없죠? 근데 이거 좀 그냥 어렵죠. 믿는다 대디아를 생각한다 대디아를 희망한다 대디아를 말한다 대디아를이야. 네. 이건 뭐냐면 그 여자야. 맞아. 지시형 명사라고 해. 그 여자. 네? 좀 까다로울 수 있고. 네. 어법상 어색한 게 뭐가 어색하죠? 3번이죠. if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죠.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어야 됩니다. 맞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9번 켈리가 노래하고 춤출 때 그들이 저녁을 먹기 전에. 켈리가 저녁을 먹었죠. 노래하고 춤춘 후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올리비아는 샀대. 세 개의 것을 샀어. 두 개의 펜과, 네. 스케치북을 샀죠. 네, 얼마 없지 않습니다. 7번. 그들은 생각했죠. 그 여자애가 영국에서 또 왔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들은 생각했다. 아, 데디아를 줄게. 10번. 내가 조언할 사람이 나는 만난다. 나의 삼촌 만난다. 내가 조언할 사람이 필요할 네. 때. 이건 의문사고 이건 뭐 말 때죠. 나머지 건 다른 것은 우리는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공부했다. 네. 여기에 와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써라. 케빈은 카페에 왔다. 그리고 앤을 만났다. 이사벨라는 두통이 있었다. 그리고 열이 있었다. 나는 신문을 사기 원했다. 그러나 돈이 없었다. 네. 잭은 네, 대회에서 우승했죠. 그래서 그는 행복했죠. 잭은 행복했죠. 그가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이죠. 네. 소와 빅토스의 차이로 오는 거고.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온 것은 나는 학교에 갈 때 교복을 입는다. 나는 교복을 입는다. 학교에 갈 때. 때니까. 한번. 울릴 말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친 것은, 크리스는 의사나 수의사 중 하나가 되기 좋지. 뭐, 둘 중에 하나. 이치. 이치? 이치, 이치. Either A or B. 그래서 스펠링 하셔야 되고요. 네. 네. 나중에 비행기 탈 사람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진짜 할 생각 있으면 진짜 해봐.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제일 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일 거야. 네.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 이거는 뭐뭐 할 때라는, 네, 접속사 부사절인데, 이건 뭐, 의문사요, 의문사. 언제. 언제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18번에 들어가겠습니다, 18번에. 네, 나머지 다른 거 하나는? 3번이죠. 이건 지시사죠. 희망한다, 데디아를, 안다, 데디아를, 그 다음에 생각한다, 데디아를, 말한다, 데디아인데, 이건 그것은 이라고 나온 거죠. 9번. 아, 우리말 것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만약 내가 베이징한다면 if 현재를 써야 되죠. 조건을 나타내면 되니까 현재를 써야 되고. 미친주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네. 목적격으로 사용된 명사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대단 생각할 수 있다. 어색한 거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1번은 맞는데 2번은 어색하죠. 왜냐면 내가 학교에 간다면 이랬더니 그러니까 현재를 쓰면 현재를 써야 되죠. 네. 아, 그들은 겨울을 좋아하는데 그 스킬 즐기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 다음에 룩 양쪽 길을 보래. 네가 길을 건너기 전에죠. 네가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너는 기차 탈 수 있다. 그래서 B, C, E, F 이렇게 들어가죠. Because가 올 수 없는 것, 네, Because가 올 수 없는 것은 5번 이 블랙 신발은 너무나 비싸다. 그래서 네, 케이팅을 할 수 없다. 소가 막혀요. 어색한 부분을 들어보면 나를 생각한다. 쌤이 가장 영리하게 생각한다. 우리 반에서 그래서 대시 입구 아니라 대시를 생각하는 거죠.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에게 말할 것이다. 모든 걸 말할 것이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will come이 아니라 comes라고 해줘야 되죠. 위치적인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다른 같은 것은 그는 말했다 대대야 되죠. 목적으로 쓰였지? 원한다, 희망한다 대대를 보고하죠. 이건 대투했으면 그 드레스를 얘기하고. 26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네 그래서 네 2번 그는 매우 바빴다. 그러나 그는 날 도와줬다. 바빴지만 날 도와줬다. 그치? 빈칸에 알맞은 것 나는 안다. 그들이 나에게 걱정한다는 걸 안다. 뭐죠? 네. 네. 어법상 옳은 문장의 기술은 네, 옳은 걸 틀린 거다. 그래서 틀린 걸 좀 골라봅시다. 아, 나한테 전화해라. 네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 틀렸고 아, 그 다음에 폴은 네, 여기 맞고 그는 집에 머물렀다. 너무나 추웠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돌아가겠네. 아, 아니지. 세 개지. 네, 그걸 못하는 거니까. 1번 나는 방에 들어갔죠. 그가 그러니까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가 자고 있었던 거네. 나는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죠. 이렇게 옮기죠. 네. 폴은 무엇을 합니까? 뭐하기 전에 그 음악을 듣기 전에 내 이거 쓰면 되고요. 그러면 폴은 rides 세우는 걸 조심하고 bike before he listen to music 이렇게 하면 되고 폴은 내 무엇을 합니까? 내 그의 저녁식사 이후에 이걸 하면 되고 he studies the English after she had 이렇게 하면 되죠. 나의 형은 키가 크지만 나는 키가 작다. My brother is tall, but I short. am short. I short 하면 안 되고, I am short. 다음에 자연스러운 경우에도 A를 연결하는 괄호 아래 독서를 이용하여 문제가 나타나죠. 나는 가방을 사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그것이 무겁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버스를 놓쳤다. 이 풀스는구나. 만약 내가 버스를 놓친 다면 I will be late. 이렇게 하면 되죠. 네, A, C에서 어색한 걸 불러보면 A에 들어가면 나는 생각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에 오늘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면 되시죠. 나는 생각했다 대대야 이렇게 하니까 10번에 보면 나는 도서관에 갈 수 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다. 5월이 필요하고 B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B를 조건에 맞게 쓰면 B하면 나는 그를 도왔대. 숙제를 도왔대. 내가 이후에 난 집을 떠났죠. 그러면 뭐 하기 전에 집에 가 내가 집을 떠나기 전에 나는 그 네, 도왔던 거죠. 그가 뭐 숙제하는 걸 도왔던 거죠.